소니 코리아는 DSLT 카메라를 공개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반투명 미러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161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와 풀 HD 동영상 촬영, 초당 12장의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3인치 LCD 화면과 해상도 손실 없이 2배까지 줌이 가능한 이미지 줌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가 5년 이상 개발한 28나노미터 공정의 케플러 아키텍처가 들어간 제품으로 데스크톱용과 울트라북용을 출시합니다. GTX 580에 비해 3배 늘어난 쿠다 코어와 2GB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소비 전력은 GTX 580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또한 GPU 부스트 기능을 적용해 시스템 로딩 상황에 따라 클럭을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에이서는 노트북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AMD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라데온 듀얼 그래픽 카드로 멀티태스킹을 강화했습니다. 750GB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달았으며 판매 가격은 59만 원대입니다.